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역사와 사회상 그게 끝났습니다. 이제 대충 이걸로 하면은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부터는 거의 문학이에요. 본격적인 문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독립적인 전면 문학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그걸 이번 10강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미국은 뉴잉랜드 버지니아만 독립투쟁에 강경이 있고 나머지는 그 영국 보이콧 여론이 우세하고 극빈자가 30~40%. 아주 못 살았습니다. 펜실바니아는 토마스 페인, 누굽니까? 영국 사람이죠. 컴먼 센스라는 책을 썼던 사람. 이 사람이 막 책이 팔려가지고 조금 계몽이 된 상태. 매사추세츠는 존 애담스 영향으로 좀 여론도 앞섰다. 이런 거죠. 이때 이제 미국 가면요, 여러분, 이건 다 알죠? 뉴 잉글랜드 지방.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매사추세츠, 커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이 6개주, 이걸 보통 합쳐서 뉴 잉글랜드 지방. 이게 미국의 원조입니다. 미국 양반의 결집지, 초기에. 여기서 모든 게 발전해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나중에 서부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미국 역사, 간단해요. 아, 뉴 잉글랜드 지방. 그리고 여행 가면 반드시 이 지역을 찬찬히 탑승해야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초기에. 그러다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나중에는 서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역사.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주민이 많은 데다가 뭐 어느 민족 언어도 뒤범벅이고 그리고 소명의식이라고는 종교밖에 없어요. 왜? 종교적 망명자들이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에요. 종교적 망명자들입니다. 오로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게 미국 기초예요. 이래서 유럽 고전주의하고는 또 관계없어요. 유럽 고전주의 문학이 미국에 들어온 지는 50년이거든요. 이런 미국적인 풍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독립전쟁 이후에 비로소 세계 문학에 도전하는 작품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헤매고 있을 때 유럽은 이미 베이컨, 존 록, 스피노자, 데카르트 계몽주의가 참연한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가 이때 대변혁을 겪을 때. 왜냐하면은 미국이 신앙이 몰두할 때 유럽은 이미 계몽주의로 기독교를 비판할 때예요. 기독교 비인도성, 반역사주의, 그런 걸 계몽시키는 게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계몽주의하고도 반대예요. 우리나라 계몽주의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계몽주의거든요. 근데 유럽은 기독교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비판하고, 극단적으로 신앙 버릴 때가 되었다. 그게 유럽의 계몽주의예요. 근데 미국은 그때 도리어 신앙과 철학을 굳힐 때, 이런 미국이 유럽하고는 정신적인 문화 풍토가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국 독립전쟁 무렵에 백인 남성 절반 정도가 읽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절반 정도가 문명자 아니에요. 여성은 거의 다가 그걸 모르고. 첫 이자소가 이때 등장했고. 그랬는데 이때로부터 한 60년 지난 뒤 되니까 영국보다 인쇄소가 많아져 버려요. 그만큼 지적 욕구가 팽배한 겁니다. 이때 첫 신문이 나왔고. 1247년에는 마사추세츠의 모든 그 마을, 타운, 마을들이 학교 지원하는 법 제정. 학교 다 만들어라. 굉장히 권장하거든요. 대학이. 하버드 썼고, 하버드 얘기는 좀 이미 자주 했죠. 하버드. 신학대학부터 써가지고. 모든 대학이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만든 거예요. 하버드. 그다음에 하버드 신학대학이 진보적이거든요. 지금도 진보적입니다. 우리나라 목사 중에 하버드 신학대학 나온 사람 드물거든요. 그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꼭 저런 게 아닌데
이런 보수파가 나온 것이 예일대학. 요즘 신학대학이 뭐니 만든 예일대학. 이게 사립이잖아. 예일대학 만든. 그 예일대학 여러분 나중에 가면은 이 동상 보면 누구냐? 이게 바로 세일름. 보스턴의 세일름. 우리 얘기했죠? 나다니엘 호수는 좋은 글씨의 모델이 된 사건. 그 재판에 존 헤일 목사의 증손자로 예일대 졸업 후 교사였다가 독립전쟁 중에 첩보 활동을 자원해가지고 영국군에 체포돼서 처형당. 21살. 그러니까 이 코네티컷주에서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 영웅상을 모교인 예일대학 교정에다가 세워둔 것이 바로 이 정말 예일대학입니다. 대단하죠. 잇따라 프린스턴 그런 명. 이런데 이제 이때 내가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간단히 얘기했죠. 4차에 걸친 부흥회. 그 중에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미국이 기독교가 퍼뜨릴 때는 널리 퍼뜨리는 거. 여기 했다가 좀더 심화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대각성 운동을 부흥회를 해야 된다.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거든. 이 대각성 운동의 요지는 뭐냐면은 일반 신도들도 기독교를 포교할 수 있다. 그전에는 성직자들과 뭐 그래서 교회에 감춰 쓴 사람만 포교하고 그 외에는 안 했어요. 못했어. 할수 있다. 그러면 일반 신도들도 포교할 수 있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 내면적인 성찰로 신앙을 다지는 거. 그러니까 부흥의 대제목이 대각성운동 이래 붙었고요. 이 운동이 굉장히 대학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걸 가르치려면은 신학대학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대학이 생깁니다. 브린스턴, 컬럼비아 대학. 이때 생긴 대학. 이때 생긴 게 지금 다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의 첫 독립투쟁 혁명시 프리노라는 시이 생깁니다. 시인에다가 민족주의자, 이때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 독립투사, 농객, 그 다음에는 그 바다에 그 해군 일을 하던가, 그 다음에 신문 편집자, 가끔씩은 미국 혁명시인이라고도 부른다. 아예 문학사에는 혁명시인, 미국의 첫 혁명시인 프리노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위그노. 위그노는 뭡니까?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피해요.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신교도와 스코틀랜드 개신교도 남녀가 만나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와서 오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거죠. 뉴저지에서.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다가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 중에 독립전쟁 나니까 영국 비판을 실었어요. 선도지도 여행을 해요. 그 체험이 밤의 집이라는 시로 나타나고. 그래. 카리브해 섬에 그 여행 중에 독립전쟁이 나니까 아,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민병대 입대. 민간 무장선 선은 배를 타고 해군 근무한 거죠. 그러다가 영국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때는 영국이 육지에서는 감방을 못 만들어요. 탈출하다가. 배에다가 포를 가뒀어요. 이 프리노, 이 혁명시인이 영국의 감옥선에서 배에서 감옥살이 합니다. 6주 동안. 이때 이제 경험을 세상을 필요로 음식에 만들려는 영국군의 잔혹성을 비판한 거예요. 이게 영국 감옥선이라는 실험을. 이 프리노입니다. 독립전쟁 지지한 시대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독립전쟁 지지한 시대인데,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할건 없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프리노가 속했던 신문은 철저히 연방파,
연방판 여러분 알아야 되죠. 미국이 각 주별로 다 행정 단위가 있고 국회 의사 다 있고 다 주별로 다 있는데 대법원도 주에 다 있거든요. 그 연방 대법원 있고 주별 그게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리노가 속했던 신문사는 단연 조지 워싱턴 노선의 연방파예요. 연방파 반대가 뭐라겠습니까? 주독립파. 연방파는 각 주가 연합을 해서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통제 하에서 다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게 연방파고. 주독립파는 연방파를 하면은 너무 강대국 제국이 돼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해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더 낫다. 그게 이제 주독립파입니다.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별도 자치를 강화하는 것. 물론 지금도 각 주가 자치하지만은 연방정부에는 다 복종을 하는 게 주정부의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노도 당연히 연방파의 주지해야 하나. 그 이제 지지하는 신문에 근무했단 말이죠.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 그랬어요? 반연방파죠. 토마스 제퍼슨이. 프리노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혁명시인 저걸 연방파에서 일하게 놔두니까 영 불편하고 안 좋거든. 그래가지고 돈을 떼줘가지고 신문 하나 만들어버려. 따로 해가지고 그걸 반연방파를 만들도록. 한데 프리노는 또돈 주니까 그래 간 거야, 이 신문.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퍼슨은 저게 마음 속으로는 연방파 아닐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건 어쨌거나 양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프리노 생각은 노예제 폐지론자로 전원생활 중요시하고 정치시와 전원시를 함께 썼습니다. 죽은 뒤에 묘지는 여기 있고 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가 야생 인동 덩크라는 Wild Honey Circle.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에머슨하고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그 에머슨의 초절주의라는 거 트랜센덴탈리즘이라는 게이그 연원을 찾는다면은 프리노우 시 인동 덩크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프리노가 사전 집이었고 프리노 묘지입니다. 묘지고 인동 덩크리라는 게 별거 아닌데 이 초절주의라는 게 저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초월주의하고는 달라요. 초월이라는 건뭘 넘어서서 그냥 내가 더 위에 존재하는 건데 초절은 그게 아니고 극복을 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다 끌어안고 있는 장자식으로 말하면은 자연이 장자는 뭐예요? 나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장자를 더 심화시킨 게 초자주의가 아닌가? 난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이 조용하고 한산한 곳에 숨어 야생 인동덩굴 지금 노래한 겁니다. 예쁘게 자라는 꽃이야. 달콤한 꽃잎은 만지는 이유 없어 피어나고 없이 만지는 이유 없어도 지 혼자 피어나고. 작은 가지는 보는 이유 없어도 뻗어나가서 이쁘다. 너를 짓밟을 발이 올리 없고 산에 있으니까 야생이니까 눈물찌개 할 수도 없다. 자연이 흰옷을 입혀주고 사람 몸을 피하도록 일렀다. 여기 돌보는 그늘을 마련하였고 근처에 존재를 그리는 겨울을 보냈구나. 그냥 너 사람하고 아무 돌보지 않는데 혼자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잘 존재하고 있다. 행복하게 있다. 이렇게 조용히 너 여름은 가고 너 날개는 휴식으로 키운다. 쓰러질 너 매력 앞에서 나는 아프고 슬픈 마음이다. 에덴 동산에 피어나던 명랑한 꽃들 역시 죽어야 한다. 사진 없는 서리와 가을의 미력은 이 꽃의 자체를 남기지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사람은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연을 섭리해서 피어났지만 결국은 그런 데까지도 마지막에는 죽고 만다. 아침 해와지는 이슬로부터 이 작은 꽃이 왔던 것. 한때 없었던 봄이니 잃을 바 없다.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초월주의입니다. 그 사이 공간은 겨우 한 시간. 꽃이 연약한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면서도 거기에 순응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를 이제 초대주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원을 이제 풀이는 이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좀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에 담은 내용이 영어 넣어놨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문학이 빈약한 속에서나마 드디어 이제 첫 장을 열었어요. 미술은 어떠냐? 허수성 강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을 보면요. 미국의 자연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림이 안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나도 미국 제일 좋은 경치거리는 못 가봤지만 어쨌거나 아무 데 가도 미국은 아름답거든요. 자연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1800년대에 허드슨 강파가 생기는데 풍경화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유럽하고는 한참 떨어졌죠. 허드슨 리버스쿨 최초 화단이 형성된 자생적인 로맨티시즘 풍경화입니다. 주요 주제는 발견, 탐험, 정착, 자연과 인간의 공존사상에 기초하고 자연에 대한 외경은 솔로 올릴프 와도 엘러스님과 같은 이 뭡니까? 이것도 초대주의예요. 왜냐? 그난 이래 생각해요. 미국 그 자연을 보면은 아 인간의 존재 하찮은 거 그런 걸 느끼면서 다 초대주의적이고 그 자연 앞에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해본 건데 이 그림 보면 그래요. 화성 관객 중심으로 화성 파이래 그 미국식 바르비정파 같은 뉘앙스로 약간 비꼬아 붙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바르비정하고 달라요. 그냥 계획 전체 자연을 그린 걸 가지고 그냥 하드선 강파. 창시하는 콜이라는 사람. 콜. 이제 이 그림 이렇습니다. 이런 그림 세계 미술사에 없어요. 딱 이거만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릴 때, 콜이 이런 그림 그릴 때까지 세계 미술사 전체에 이런 풍경화 요래 그리고 미국 그 자연 안에서 미국 그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독특하게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딱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요. 인위적인 것도 보지만 이런 자연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연을 인간이 떠날 수 없어요. 결국 이런 속에서 초대주의도 나온 거죠. 아, 이게 이제 모이칸들이 모임을 이 모이칸들이 참 모임할 만한 성지지요. 모이칸들 성지가 성지야. 저걸 이제 멀리서 보고 이제 원경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결국 저 모이칸족이 뭐냐 대자연 속에 한 초대주의자들이 저를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보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나이아가라. 나야가라를 이렇게 그린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다 폭포만 그렸죠. 이거는 이 엠파이어 이걸 컨셉맷이라는 게 천하를 빠먹고 황홀 아닙니까? 그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 풍경. 이것도 하나의 절정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 현상. 그다음 뒤로한테 섬세한 영화법. 이건 이제 독립선언하는 걸 그린 거고. 이게 이제 아리아드네라고 알죠? 아리아드네라는 게, 그 크레타, 그리스 크레타 미노스 왕 딸이거든. 근데 그 크레타 미노스 왕이 뭡니까? 지금 그 크레타 섬에 가면은 이 궁전이 지금은 너무나 그 재건축을 잘해가지고 옛날 맛이 안 나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다 무너진 궁전 그대로 갔을 때는 참 실감 났어요. 거기에 그 미노스 왕이 레비진스라는 그 괴물, 그 미로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그 괴물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스에서 매년, 사람을 그 괴물에게 갖다 바쳤어요. 생사람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테세우스 장군이 그 괴물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길을 잘 찾아가지고 괴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나오지 못한대요, 미로에 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미로스 왕의 딸, 아들 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반해가지고 애인 삼을 낳고, 그 애인 죽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비법을 명주실을 차고 들어갔다가 죽인 뒤에 명주실 따라서 나오면은 무사히 탈출한다. 그 대신에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다오. 하고 나왔거든. 그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섬에 가서 이 섬이야. 놔두고는 태소수 혼자 도망가 버린 거지. 목적 달성하고. 그게 아리아드네. 나중에 이제 디오스 사랑을 받아가지고 워낙 미녀니까. 바로 그 아리아드네. 이걸 왜 그랬겠어요? 미국의 자연이 이런 배경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가가 이루어진 거죠. 아, 이게 참 폭풍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스톰. 저쪽 그리, 제 멀리, 그리, 구름 같은 거 보십시오. 근데 아주 평화롭게. 이런 자연 같은 거. 우리나라 동양화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산천은 동양화를 그래야 제대로 나타나요. 우리나라 이 산풍경을 서양화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요. 다른 나라 같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술에서는 민족 형식이라는 거예요. 음악도 아무리 훌륭한 오페라도 우리나라 판소리보다 못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냐? 우리나라는 오음계법이야. 서양은 칠음계거든. 그래. 서양의 칠음계로는 오음 이걸 나타낼 수 없대요. 음이 다른, 이 목성,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도 국악, 이거는 못하거든요. 그 성악가, 유명한 성악가가 구하는 거는 다 그건 계량 구하기. 오리지널 오음계 구하기 아니고. 그 이건 미국적 자연을 그린 데서는 이제 이런 하드슨 파 기법이 딱 어울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캐츠킬 산 무대. 초기에 이제 이쪽 서부 자연은 아주 못볼 때거든. 여기, 이거는 지금 여기만 자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지역에서는 제일, 그야말로 경치 좋은데, 이 캐치빌 산맥입니다. 이게 영화가 되어 있는 건데, 나도 영화 못 봤어요. 어쨌거나, 이 캐치빌 산맥, 이건 나중에 워싱턴 어빙 할 때,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워싱턴 어빙 할 거거든요. 이때 이 캐치빌 산맥이 배경으로 나와요. 워싱턴 어빙 소설은 전부 이 캐치빌 산맥 배경으로 한 신비주의적인 소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